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카지노와 상호 송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3056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 상고인인데 피고는 영업 양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이제 승소를 했죠. 결과적으로. 이제 피고는 이제 2014년 6월 카지노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지노 허가권을 이제 양수하고 영업 비품, 임차인 지위, 고용 승계, 퇴직금 채무를 양수를 했는데 기타 나머지 채무는 이제 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를 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는 종전에 A 카지노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전에 발행한 칩도 환전 업무도 계속 해준 거죠. 그러니까 카지노의 외형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6월에 카지노 영수를 계약을 했는데 10월에 공사를 위해서 휴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1월에는 이름을 바꿉니다. 비제주 카지노 이렇게 영업을 재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카지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거는 6월부터 10월 한넉 달밖에 안한 거죠. 근데 원심은 피고가 2015년 1월 채무 인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되었었고, 그리고 6개월간의 그 간격 동안에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상호 속용에 의한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을 안 해가지고 원고 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 인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거를 이제 채권자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서 가지고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 안한 거죠.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오고나 영업 표지만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제 무슨 카지노라고 하는 그런 요것만 쓴 겁니다. 상호를 쓴게 아니라 요것만 쓴 건데 요거를 속용한 경우에 그 상호 속용에 의한 영업 양수. 그러니까 상법에 보면 가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게에 의한 채권 채무를 다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다 하고 만약에 인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소 안 해도 되지만 몰랐던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영업 양수가 상호 속용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데 아주 짧은 기간, 이렇게 4개월밖에 안 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가 종전의 A 카지노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 인수가 제외됐다는 걸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가 바뀌면, 옛날 상호가 바뀌었네? 그러면 빨리 가서 그거를 이제 뭐 채무권을 뭐 해소하든지 뭐 이런 게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면, 그전에 그냥 계속 하고 있나 보다. 채무 인수까지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 양도 무협에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 양수의 책임이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2010, 여기 보면 그한 6개월, 4개월 정도 있다가, 공사를 위해서 휴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무렵에 영업 양수의 책임이 인정이 되면 그 이후에 2000, 뭐, 한몇 개월 뒤에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종전에 영업 양수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한 6개월에서 1년간의 사이를 전체를 봤을 때, 아, 너는 채무 인수 안한거 알고 있었어. 라고 해서 인정을 안 했는데 대법원은 영업 양수 당시에 상호 속용에 의한 영업 양수 책임이 인정이 되면 그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영업 양수 후에 곧바로 상호나 오코 표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4개월밖에 사용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하자마자 이거는 상표를 반드시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호 속용에 의한 영업 양수의 책임을 위해서 채무를 다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안, 그러니까 상호를 반드시 인수받을 때는 채무도 인수받을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변경하더라도 영업 양수의 책임 그대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 양수의 책임을 인정, 상호 속용에 의한 양수 책임을 인정 안, 하, 그, 면하려면 반드시 상호를 변경해야 되고, 변경하지 않을 않고 사용하려면 그만큼을 대금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되지, 안 그러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인수 당시에 영업 양수인 책임이 인정이 되면 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요거는 원심과 대본이 달랐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